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020년 시어락평 가형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각도 ABC의 값은 2분의 파이고요.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의 중심을 O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 AO가요. 직선 AO가 선분 BC랑 만난 점을 D라고 하고요. 해당하는 D부터 B 길이가 4일 때뭘 구할 거냐면 삼각형 ADC의 뭘 구하라?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문제입니다. 자, 우리 어떤 외접원의 넓이를 구한다. 결국에는 사인 법칙을 써줘야 돼요.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각 하나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어져 있는 조건 가지고 이 삼각형의 최대한 길이와 각도를 좀 찾아볼게요. 됐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게 일단 뭐냐면 얘가 내접해 있는 원의 반지름 길이가 3이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3인 거죠. 또 여기도 얼마냐면 다 3인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도 3이죠? 그래서 일단 요 정도는 3이라고 해서 일단 알고가 있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길이가 뭐냐면, 그렇죠? DB 길이가 4가 돼요. 여기가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길이들 중에서 좀 찾아볼 건데요. 우리 일단 뭘 이용할 거냐면, 딱요 삼각형이 하나 먼저 보이셔야 돼요. 요 삼각형. 요렇게 삼각형이 하나 봐야 돼요. 요 삼각형하고 안쪽에 조그만 삼각형 하나 보셔야죠. 즉, 당연히 두 삼각형은 뭐야? 닮음인 삼각형인데, 해당하는 길이 중에서 우리가 어디를 구해볼 거냐면, 여기 길이를 좀 구해볼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 X라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구하겠냐? 보세요. 여기가 X고 3인데요. 자, 여기도 당연히 얼마입니까? 여기는 같으니까 3이죠. 따라서 우리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을 통해서 X 대 3은 X 플러스 3대 4라는 닮음비를 이용해서 일단 저 X 길이 먼저 구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닮음을 써서 X를 먼저 구할게요. 따라서 X 대 3은 X 플러스 3대 4가 되겠다. 따라서 내향의 곱은 3X 플러스 9는 얼마? 4X가 되겠다. 아, 딱 나오네요. X는 9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일단 X를 9라고 가봅시다. 자, 그러면 X가 여기가 9니까 여기에 이제 9가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9라고 하면 어디가 또 9냐면, 그렇죠. 여기가 9면 여기 부분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정확하게 합동이 여기가 9가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변의 길이 여기죠. 여기를 Y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Y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가 접하는 부분에 여기까지 Y니까 마치 이렇게 그으면 닮은 삼각형에서 여기 부분이 Y예요.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Y죠. 됐어요? 여기 D까지가 아니라 여기 접한 데까지가 Y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나머지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Y 빼기 1이 되는 거죠. 왜요?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4니까 이게 1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Y 빼기 된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Y 값도 한번 좀 구해 볼게요. 뭘 이용해서 구할까요? 요거는 이제 Y 값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두 가지가 좀 보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하는 Y, 9 더하기 Y가 빗변이고요. 빗변은 9 더하기 3. 그리고 높이는 뭐가 되냐면 지금 Y랑 3을 더한 거죠. Y 더하기 3이 되겠다. 피타고라스 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도 돼요. 내접원이 나왔을 때는 해당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9 더하기 3, 12 곱하기 Y 더하기 3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거랑 우리가 내접할 때 가장 각각의 밑변, 9 더하기 3을 밑변, 9 더하기 Y를 밑변, Y 더하기 3을 밑변으로 하고 해당하는 높이를 전부 다 3이라고 했을 때그 넓이가 뭐하다? 같다. 두 번째 방법을 좀 할게요. 피타고라스는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선생님 넓이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저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길이 9 더하기 3이니까 12 곱하기 높이가 y 더하기 3이에요. 같아요. 2분의 1의 지금 밑에 삼각형. 일단 그림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림 가면은 어떤 삼각형이냐면 요거와 요걸 이어서 보이시죠? 요 삼각형, 그리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인데 얘는 전부 다 높이가 얼마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결국 2분의 1 곱하기 높이로 전부 다 묶이고요. 나머지 밑변의 길이들은 그저 삼각형의 둘레 길이 합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자, 요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가보면 이제 2분의 1의 높이로 묶이겠고요. 세 변의 길이 합이죠. 그래서 12 더하기 그리고 9 더하기 y 더하기 마지막으로 y 더하기 3이 되겠다. 이것은 이제 넓이를 이용해서 같다라고 한 거죠. 계산합시다. 자, 2분의 1 날리고요. 여기 3하고 여기가 4가 되겠고요. 그러면 4y
더하기 12는 같아요. 요거 계산해 볼까요? 여기 2y고요. 더하기 여기도 12, 24가 되겠다. 그러면 넘어가면 2y는 10이니까 y는 얼마? 6이 되겠죠. 됐죠. 따라서 y6까지 가서 그림을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y가 6이니까 이제 여기가 6이에요. 자, 여기가 6이 되겠죠. 여기가 6. 됐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여기는, 여기는 이제 5가 되겠죠. 여기는 5가 되겠다. 여기는 다시 6이고요. 뭐 여기는 이렇게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할 거냐면 나와 있는 우리는 어떤 삼각형, 요 삼각형이죠. 우리는 주목해서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각 하나와 마주 보는 변의 길이를 구해야지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각 기준을 여기를 둘게요. 여기. 자, 그러면 사인 C가 구하기가 쉽거든요. 보이시나요? 여기다 할게요. 사인 C는 얼마냐면 우리는 직각 삼각형에 의해서 곧바로 요거분의 요거. 됐죠? 요거분의 요거의 사인 C죠. 즉 얼마? 9 더하기 6, 15분의 12가 돼요. 네, 그러면 약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3을 약분하면 5분의 4가 되겠다. 자, 그럼 마주보는 변의 길이 여길 구해줘야겠죠. A, D 길이를 구해야 돼요. A, D 길이는 어떻게 해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죠. 9 더하기 3의 12와 해당하는 4의 피타고라스. 그러면 루트의 제곱 144 더하기 얼마? 16이 되니까 루트 160이죠. 루트 160. 그러면 16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루트 10이다. 그러니까 4루트 10. 자, 그러면 사인 법칙 가볼까요? 사인 C분의 5분의 4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4루트 10은 얼마? 2R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되고요. 그러면 쫙 가면 5루트 10이네요. 그러니까 5루트 10. 그래서 이 R이니까 2를 약분해서 마지막으로 짜자잔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그럼 넓이 구할게요. 넓이는 파이 R 제곱. 바이 R 제곱 얼마? 4분의 25 곱하기 10파인데 한 번 더 2로 나눠서 짠 2로 나눠서 5니까 그렇죠. 2분의 얼마? 125파이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